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세찬 가을비가 지나고 이제야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높은 하늘과 청명한 하늘을 보시기 좋겠는데요. 기온도 지난주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19도 가리키며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은 25도, 포항은 24도로 오늘 기온차가 있겠습니다. 최근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렸던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늘까지 순간풍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높아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농어촌 도심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어 산림당국이 비상인데요. 문제는 예산 부족입니다. 야산 전체가 붉게 물든 포항 기계면의 한 마을을 장미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야산. 산 전체가 붉은 단풍이 든 듯 소나무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나무들은 올해 포항에서만 60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해안 지역은 물론 시내 도심권까지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있었지만도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죠. 조금씩 이래 번지고 이랬는데 유난히 원래는 심해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6만 5천 그루 수준이던 재선충 피해 목은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역대 최악으로 번져 올해 3월에는 급히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제 예산이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줄어들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크게 증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저 보이는 부분 안에는 내년에 이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매개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를 그냥 놔둔다 이러면은 내년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나마 피해가 덜 입은 지역도 앞에 보이는 심각한 지역 이상으로 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40억 원이었다가 최근 다시 1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심권을 위주로 먼저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먼저 지켜야 될 소나무를 지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다음 선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더 포항시 이외의 지역으로 좀 퍼져 나가지 않도록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이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다리 국회의원도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식용 곤충 농장에도 스마트팜이 등장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곤충 사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생산량은 두 배가 늘고 노동력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뚜라미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계란판을 겹겹이 세워놓은 듯한 다단식 시설 안에는 애벌레에서부터 성충까지 많은 귀뚜라미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육대 칸칸마다 컨트롤러가 달려 온도와 습도는 물론 사육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태블릿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주고 급소량도 이제 성장 상태에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저희가 곤충을 사육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규모의 4단으로 만든 곤충 스마트팜에서는 연간 6차례 600에서 900만 마리를 수확해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폐사율이 크게 낮아져 일반 농가 대비 소득은 2배 이상, 노동력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충 스마트팜 시설은 귀뚜라미는 물론 고소해, 굼벵이 등 7가지 곤충 사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온습도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곤충 사육 농가는 3천여 개, 시장 규모는 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아직 시설이 영세한 곳이 많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농정당국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스마트팜 본격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소사육 농가에서 두 건의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도 강원도와 충북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경상북도가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충북 충주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문경시의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축 시장을 잠정 폐쇄한 데 이어 전체 사육 중인 소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 곤충 방제에 나서 21개 시군 25개 거점 소독 시설에 살충제를 비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없는 대도시에도 채소 농사를 짓는 도심형 스마트팜이 등장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스마트팜에서는 두 달 전부터 채소를 길러 팔기도 하고 일부는 복지시설에 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기르는 과정을 관찰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4층에 문을 연 도심형 스마트팜입니다. 372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은 재배판을 수직으로 8단으로 두고 수경 재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재배작물은 버터헤드와 로메인, 카이피라 등 세 가지 엽채류. 대구 공공건물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빛의 양과 온도, 습도를 조절해 폭염이나 폭설 등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연중 거의 7모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지보다는 생산성이 10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팜은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싹을 들고 수경재배 키트를 만듭니다. 물을 넣고 영양제를 주며 5주가량 키우면 미니 로메인을 먹을 수 있습니다. LED 등 아래 자라는 여러 채소들을 아이들은 구경도 하고 성장 과정도 배웁니다. 수확한 채소들은 직거래 등을 통해 팔고 일부 채소는 복지관에도 기부합니다. 어르신들에게 1,500원을 받고 급식을 제공하는 복지관은 스마트팜 덕분에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 달팜에서 지원받은 상추들이 쓴맛도 적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맛있다고 많이 좋아들 하셨습니다. 시설비와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건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달서구청은 여러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작물별 생육 특징을 확인한 뒤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물 속 스마트팜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 경북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인력 구성, 진료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4곳을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정했습니다.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국대 경주병원은 13명의 응급의학과 전담 의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추석을 맞아 경주 지역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민속놀이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지유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배우는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첫 번째 마당에서는 한복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цвета ханбока такие красивые, но у нас есть в России тоже традиционная одежда, называется сарафан. Но когда я примерила корей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он оказался мне таким удобным и красивым.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 я его одела. 두 번째 마당은 야외에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사자춤, 번호돌리기 등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사자춤은 처음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귀여웠어요. 접시 돌리기도 재밌고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손녀가 한국어 말을 많이 늘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시내에서는 제기차기, 투어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은 국악 공연과 전통 놀이, 한복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지유입니다. 경주 신라공업고등학교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두 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배관 분야에선 강도영 선수가 은메달을, 철골 구조물 분야 김동현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신라공고는 현재까지 국제기능올림픽에 국가대표 21명을 배출했고 금메달 4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우수상 7개를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0월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약초류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개도 활동을 하고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경주 삼릉숲길과 영주 소백산 중령옛길, 합천 가야산 소리길 등 7곳을 가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로 선정했습니다. 삼릉숲길은 굽은 소나무가 생동감을 뿜어내는 곳으로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고 소백산 중령옛길은 삼국시대 조성한 숲길로 역사,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길들이 저지대에 있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이 함께 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기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덕구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2024 영덕문화유산 야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야경, 야설, 야사 등 8개 테마로 근대 민속촌, 근대 건축 스탬프 투어, 미디어 파사드쇼 등 2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영덕문화유산 야행은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세 번째 열립니다. 세찬 가을비가 지나고 이제야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높은 하늘과 청명한 하늘 보시기 좋겠는데요. 기온도 지난주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 15도, 포항 19도 가리키며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 포항 24도로 올라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최근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렸던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풍특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김천은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도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봉화는 1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5도, 봉화는 2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